안녕하세요. 2021년 3월 22일 월요일 저녁 6시 52분에 불금봉 공부 시간입니다. 밴드 전체 검색란에요. 여기에 불금봉이라고 찾으셔서 실명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오늘 월요일을 맞이해가지고 올라온 글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예상과는 달리 IA. 물론 오늘 2%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종가보다 조금 수익은 난 분들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2% 여기 위에 갭상승하면서 살짝 반등은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 같죠? 아침에 1550원 고가를 찍었는데 2% 지점이 1560원 정도 되면은 전체적으로 다 수익을 내고 나왔을 텐데요. 지금 1555원에 이렇게 걸려가지고 조금 하락해서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이 IA 같은 경우에는요, 많은 지금 뉴스테마 호재가 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또 전력 모듈 공급, 중국 전기차 이와 같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요. 아직도 더 유효합니다. 거래가 아직 커지지 않은 상태에서 살짝 지금 빠진 상태고요. 더큰 상승이 예상되고 있으니까 IA 지금 들고 가시는 분들은요, 떨어져 있을 때 조금 더 추가 매수하시면 조금 더더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IA 이러한 그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BDI하고 관련해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이 BDI 지금 여기 보시는 일봉상의 흐름이 잘 올라가고 있다가 지금 저항에서 9,800원 저항대에서 저항을 맞고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오늘 공시가 나왔는데요. BDI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시에서 이 26일 날 돌아오는 금요일 날 감사 보고서, 간보 감사 보고서를 내겠다. 지금 엘릭슨과 관련해서 관계 회사에 코로나19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어서 현재 감사 보고서가 내일까지 내기로 돼 있는데요.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 31일까지 내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26일이 금요일이니까 지금 조금 지연이 된다는 이러한 뉴스들 때문에 오늘 감사 보고서 적정이 안 나오고 이런 그좀 네거티브적인 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시외에서 하한가 때렸습니다. 하한가 물량치고는 굉장히 적고요. 이 대기 물량 진짜 하한가라면 한 100만 주 이상 나와야 되는데 12만 주 지금 매도 걸려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러한 공시가 뜬 이후에 지금 하한가를 갔지만요. 아마 제자리로 찾아올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BDI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현재 신재생에너지하고도 관련 있는 이러한 그 종목입니다. 20년 먹거리, 그래서 신재생의 체질을 개선한다는 이러한 뉴스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신라젠 인수와 관련해 가지고 인수 의향서를 제출했다는 이러한 얘기들도 있고요. 플랫바이오하고 공동 개발하는 이런 바이오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선진 BDI 또 플랫바이오하고 바이오 산업 관련해 가지고 이 활성화를 위해서 임상 관련 김선진 대표하고 박사죠. 이분하고 같이 또 이러한 그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풍력 발전도 그렇고 전체적인 이러한 좋은 뉴스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큰 뉴스들과 함께 또 상승할 수 있는 이러한 재료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바이오텍의 메디젠 출신의 전문가를 또 영입한 상태고요. 이러한 것들이 지금 상승을 하기 전에 감사 보고서 문제 때문에 현재 지금 상승을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세력들이 어느 정도 매집이 지금 끝난 상태고요. 조금만 뉴스가 뜨고 감사 보고서가 적정으로 나와가지고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여력들을 갖고 있으면 조금 큰 상승이 우리 시장에서 보여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BDI 주식회사 관계사 2020년 작년에 매입했던 이러한 그 주식 관련해 가지고 엘리젠이죠. 미국 회사 바이오 회사인데 20년도에 이 엘리젠을 취득했습니다. 근데 이 코비드하고 관련해 가지고 자료가 지연돼가지고 현재 감사 보고서 제출 공시가 지연돼서 26일 정도로 못을 박았습니다.
아, 26일 날 나온다고 하니까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아까 보시는 것 같죠? 아, 이 대기 매도 물량도 뭐 진짜 하한가 같으면 100만 주 이상 나와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별로 없게 보입니다. 그래서 시의 하한가 너무 걱정을 된다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는데요. 감사보고서 제출은 3월 말까지 31일까지고요. 통상 주총 일주일 전에 내면 됩니다. 그래서 주총 전에만 내면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연 사유도 지금 명확히 제시한 상태고 하한가의 매도 잔량도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일 장 시작하면서 좀 출렁대거나 이런 그 문제가 좀 있을 수는 있는데요. 다시 이것들이 상승할 수 있는 이러한 그 재료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크게 여러분들이 너무 염려를 하면서 막 던지기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26일까지 조용한 가운데 조금 하락할 때 여러분들이 조금씩 매입해 두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감사 보고서 문제 때문에 이러한 그 지연 문제, 공시 지연 문제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 오늘 여기 보시는 것 같죠? 밴드에서 IA 저 같은 경우에는 살짝 지금 수익을 내고 나왔는데요. 조금 더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긴 빠져 있지만 이 유형으로 해서 수익을 내고 나오신 분들도 있고요. 홀딩했던 화신전공, 지난 금요일 날 흐름도 굉장히 좋았는데요. 여기 오늘 보시는 것 같이 아주 큰그긴 장대 음봉이 나왔지만은 아침에 시작이 엄청 좋습니다. 2475원 시작하면서 고점을 딱 찍고요. 그냥 바로 직행 떨어졌습니다. 급락을 했는데요. 전기차 EV6와 관련된 이러한 그 화신전공의 흐름, 우리 모두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핫이슈 종목은 윤석열 관련 원익큐브를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원익큐브 상한가 같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 같죠? 핫이슈를 제가 조금 늦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 근처에서 제가 사인을 드렸습니다. 카톡으로 그 이후에 쭉 상승, 또 오후에 상한가 이렇게 안착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머니큐브 오늘 우리 좋은 수익을 안겨다준 핫이슈 종목이었습니다. 그리고 홀딩했던 백광산업하고요. 또 시초가단타 매매 사저 동화원까지 전부 수익을 내고 나왔고요. 또 토박스 코리아를 종가 매매 종목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토박스 코리아, 핑크퐁 아기 상어, 또 그리고 스마트 스터디의 나스닥 상장설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좋은 이런 기대감으로 갈수 있는 종목들입니다. 백광 산업의 일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백광 산업 어떤 흐름으로 우리에게 수익을 줬는지 보시면요. 이렇게 오늘 갭상승해 가지고 이 고가를 한번 찍고 나왔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또 오늘 시초가 단타 매매 타조 동화원을 우리가 대응했는데 아마 내일 큰 상승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말씀을 드린 이후에요. 조금 빠져 있다가 다시 U자 형태로 돌아섰는데 이렇게 상승으로 갔습니다. 오늘 여기 보시는 것 같죠. 일봉상의 흐름이 아주 좋습니다. 노지 형태로 이 방향을 지금 딱 잡고 있습니다. 아주 큰 흐름 중에 눌림목 조정이 나왔는데요. 사저 동화원의 흐름도 좋고, 오늘 또 토박스 코리아도 좋고, 백광산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홀딩하고 가져갔다가 수익 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극동유와 이 단일가 거래에서요. 오늘 큰 상승이 있었습니다. 내일까지 아마 이 단일가 거래인데요. 모레 풀립니다. 수요일 날. 더큰 상승이 있을 것 같은데, 이 극동유와 바로 그 유가 반등하고 윤석열 또 한국 타이어 이대주주의 이런 투자 이런 것들이 그 같이 맞물린 복합 호재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우리 오늘 우리 그 제자분들이 어떤 종목에서 어떻게 이렇게 대응을 하고 수익을 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카톡을 받고 이렇게 대응을 했는데요. 오늘도 엄청 월요일 첫날부터 수익이 크게 났습니다. 좋은 흐름으로 수익이 난 종목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 같이요. 사조 동화원을 제가 아침 시초가 단타 매매로 8시 47분에 말씀드렸는데
내일까지 홀딩에서 가져가신 분들 아주 좋습니다. 화신전공 일단 12% 홀딩에서 가져갔던 화신전공 또 대성창투 그리고 백광산업까지 아주 좋은 흐름이고요. 화신전공 5.94% 그리고 대원미디어 4.5% 화신전공 12.89% 그리고 화신전공 5.9% 화신전공 9.57% 극동유화 2.39% 원익큐브 2.3% 원익큐브 2%까지, 원익큐브 2.76, 원익큐브 3%, 원익큐브 4%까지 이렇게 상한가 갔던 종목 원익큐브입니다. 원익큐브 3.92, 원익큐브 1.12, 원익큐브 9시 38분 거의 40분 정도에 제가 핫 이슈로 여러분들에게 우리 제자분들에게 이렇게 추천드렸던 거예요. 원익큐브 2%. 원익큐브 1.56% IA 팔까요? 홀딩에도 좋습니다. IA도 또 홀딩에서 가져가면 좋을 것 같고요. 원익큐브, 화신전공, 우성사료까지 모두 수익을 냈습니다. 원익큐브, 또 그리고 원익큐브 4.13. 점점 시간이 갈수록 수익이 점점 더 크게 납니다. 토박스 코리아 1.5%, 원익큐브 4%, 백광 2.68, 백광 3.3, 백광 2%, IA 1.5, 원익큐브 이절했습니다. 사조동화원 2%, 2.2%. 사조동화원도요, 아침 시초가에 대응해가지고 오후 늦게 다시 상승할 때 수익을 냈고요. 사조동화원 2.3%, 사조동화원 1%, 우성사료 1.16%까지 오늘 모두 수익을 내고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월요일 첫날부터 아주 좋은 흐름으로 이렇게 가져가고 있고요. 오늘 우리 시장에서 상한가 종목이 다섯 종목 나왔습니다. 우리가 대응했던 윤석열 관련 원익큐브 같은 경우에는요, 바로 핫이슈로 대응했는데 오늘 오후에 상한가 안착을 한 원익큐브입니다. 원익큐브 윤석열이 대선 여론지사 지지율 1위를 달성해서 그렇고요. FN 가이드 윤석열 관련주입니다. 이거 역시 갭상승해서 오늘 엄청 뛰었는데요. 새로 윤석열 관련주로 FN 가이드가 또 등극을 했습니다. 그리고 승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윤석열 관련주로 분류가 돼 있고요. 아주 상한가까지 오늘 친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한국 석유입니다. 한 주당 한 주. 무상증자 소식 때문에 이렇게 조정이 나오다가 상한가까지 바로 안착하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는 뭐 지금 펜스타 엔터프라이즈가 있는데요. 리튬 인산 배터리 500억대의 일본 수출 공급 소식 때문에 상한가를 찍고 올라왔는데요. 이러한 그 배터리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소식들 배터리와 관련된 이러한 그 테마에서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센트럴 인사이트 우리가 별로 지금 들어보지 못했던 관리 종목에 있는 이 종목이요. 갑작스럽게 윤석열 관련주로 또 분류되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두산 인프라 코어도 그렇고 금강 철강도 그렇고 오늘 전반적으로 윤석열 관련주 이 금강 철강도 윤석열 관련주입니다. 아주 윤석열 관련주가 오늘 전체적인 시장에 큰 이러한 그 흐름으로 가져갔습니다. 대부분 윤석열 관련주가 아주 큰 흐름을 가져갔는데요. 파평윤 씨에 관련된 애니 능률 매일같이 오르고 있는데요. 지금 투자 경고 종목입니다. 이 오리엔트 전공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갑작스럽게 쭉 빠지긴 했는데 오리엔트 전공 잠깐 한번 좀 찾아볼게요. BDI와 같이 오리엔트 전공 보시는 것 같이 18%까지 장중에 이렇게 빠졌습니다. 오늘 제출 예정이었는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렇게 급락을 했습니다. BDI하고는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BDI 같은 경우에는요 장중에 나온 게 아니라 장 마치고 나온 공시인데 결국은 그 공시에 26일 날좀 지연해서 하겠다. 이러한 그 얘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내일 또 여러분들 단타가 굉장히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흐름으로 가져가고 있고요.
국일제지하고 관련해 가지고 국일제지 글래핀입니다. 국일제지가 엄청나게 뛰었는데요. 제 제자분들 중에 지금 홀딩에서 스윙으로 가져갈 종목이 뭐 있느냐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국일제지를 좀 추천드렸었는데요. 오늘 큰 수익이 났습니다. 근데 지난 금요일 날 매도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플렉시블 그래핀 개발 소식에 또 이렇게 큰 상승이 있었습니다. 국일제지의 아주 좋은 흐름으로 큰 상승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전반적인 이러한 그 흐름으로 시장 분위기고요. 오늘은 뭐 크게 지금 방향성을 코스닥이나 코스피가 갖질 못해가지고 혼조세로 마감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또 지진이라든가 르네사스의 화재 이런 것 때문에 악재가 껴가지고 일본 증시가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증시도 오늘 잘 버틴 것 같고요. 기관과 개인 간의 오늘 싸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와중에 불금봉은 좋은 성적을 가져갔고요. 지금 조금 그 호가에 못 미쳐서 퍼센테이지에 못 미쳐서 매도 못한 분들은요, 내일 더 좋은 이 금액으로 또 매도할 수 있는 자리를 찾을 겁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아침에 불금봉 장전 뉴스 시간에 뵙고요. 또 우리 불금봉 제자분들은 바로 이어서 불금봉 시사 및 종목 탐구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